안녕하세요. 저 좀 인사 좀 드려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빈의 또 다른 부서 섬유 직조부. 공정이 분업화돼 있어 지적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죠. 적성에 맞는 일을 맡기면 모두 열심입니다. 됐다. 아, 잘했어요. 이곳에서 만든 제품은 품질이 좋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는군요. 섬세한 작업도 묵묵히 해내는 지적 장애인들의 장점이 고스란히 스며든 덕분이겠죠. 돈 많이 모으면 이걸로 어디에 쓸 거예요? 옷 사고, 신발 사고, 가방 사고. 그래서 뭐라든 뭐 연주도 해야 되고 또 밖에 영업부로 가고 또 노래방 가고 영업부로 가고. 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네. 어떤 노래 좋아해요? 비밀인데 그거다. 왜 비밀이에요? 혜미 씨 한번 해보세요. 자리요. 이뚝서. 자리요. 순정근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과 제빵구 경덕시의 퇴근길. 빵 만드는 데 재능이 있는 그에겐 남다른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년 설 언제예요? 내년 설이요. 2019년 2월 5일 화요일이요. 추석은? 추석, 내년 추석이 9월 13일 금요일이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네. 내년 거요. 네. 5월이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네. 아, 일요일이에요 또? 공휴일. 아, 내년 크리스마스입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수요일이에요. 언제 외운 거예요, 이건? 네. 언제 외웠어요? 달력 안 보고. 아, 달력 안 보고 외웠어요? 2020년까지는 다 안 보고 해요, 나는. 야. 오늘 외출은 성탄절 맞은 나들이. 함께 거주하는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용품을 사러 왔습니다. 예쁜 게 많네요, 아주. 아, 이게. 네. 아니, 비용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건 돈을 모아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나중에. 네. 아,